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입니다. 오늘은 겨울 니트 원피스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두꺼워요. 그런데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중심을 잘라서 가디건으로 입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잘랐습니다. 좀 넓고 이게 두꺼운 약간 두꺼운 면 레이스를 준비해서 시집을 처리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뭐 겨울 거라 약간 털 같은 거 달아도 되겠고 뭐 모직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바이어스 쌀 때는 저는 일단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레이스로 할 때는 좀 편한 게 그 양쪽으로 시접 처리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부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핀으로 반듯하게 놓은 상태에서 일단 레이스를 한번 붙여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침핀을 붙인 상태에서 이제 손바느질로 앞뒤를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앞도 뜨고 뒤도 뜨고 해야 되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안되면 앞만 떴다가 바느질하고 삐져나온 뭐 뒷부분 다시 하면 되니까 사실 어렵거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꼭 뭐 원피스가 아니라 라운드형 니트를 이렇게 잘라서 하면 오픈형이나 가디건 할 수 있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원단도 두껍고 하다 보니 바느질을 할 때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해도 실밥이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어차피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어슷 옆으로 들어가면 아래쪽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넓게 나오지 않고 위에서도 넓게 바느질이, 그러니까 실땀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바느질 하기는 괜찮은데 이제 한 번에 저는 두 번 손 안 보려고 뒤를 자꾸만 이렇게 돌아보면서 뒤를 보면서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 뭐 그 정도 바느질 다시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중요한 건 이 니트라 약간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조금 당겨서 이렇게 오그려진다 그럴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길이만 받게끔. 저는 사실 조금 늘렸어요. 왜냐면 그냥 놔뒀더니 약간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짝 당김은 늘어나는 거니까.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 이게 이제 겉옷이라 주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주머니를 지금 딱히 달 그 재료가 없으니 그냥 앞에 달았던 레이스도 남아서 레이스를 이렇게 또 잘라서 이었습니다. 네모형으로 해서 각각 그 끝을 이어서 주머니를 만들어 양쪽에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조금 뭐 겨울 순모 니트 원단에 레이스가 언밸런스한 느낌도 있지만 뭐 또 앞에 싼 원단이랑 매칭이 되니까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직이나 털 이런 거 있었으면 참 그것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